노래라면 책으로 만나보세요. 과욕가창학이란 책이 나옵니다. 세계 최초로 나오는 과욕가창학 이호섭의 가요가창학. 노래 창법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호섭 이채훈의 가요가창학. 도서출판 지식공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교수님. 네. 자, 소개 좀 네. 부탁드릴까요? 예, 그제도 살고 있는 서윤이라고 합니다. 서윤이. 자랑할 것도 많고 가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 거제도에서 나오신 우리 네, 서윤님. 자, 오늘 네. 우리는 어떤 교정을 해볼까요? 어떤 노래로? 아, 주현미 선생님 노래 그 소백산을 좀 그냥 받고 싶었어요. 네, 좋아하시나봐요. 연화봉 강문대에 별들이 속삭인다. 무슨 사연 그리 많아. 저쪽 새는 슬슬 피우나. 나는 어쩌라고 어떡하라고. 해간장을 녹이느냐. 야생 속 곱게 피며 맑은 물 계곡을 따라 님과 함께 어화두 사랑을 노래하리. 내 사랑 소백산아. 오, 와, 어떠세요? 후아호님은요, 교정할 데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 처음에 그 소백산 네. 젤 도입부 하실 때부터 기교를 잘 사용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네. 저 후아호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무리 들어봐도 교정할 데가 없는데요. 아무도 없는데 막 바쁜데 그냥 들어가서 막 이러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아니, 박사님께서. 네. 그 특성에 올리신 거 보고요. 예. 네. 맨날 연습 많이 했습니다. 지금 김도현님께서도 네. 너무 잘하시는데 뭐 뭘 어디를 고치라는 말이가 지금 맞아요. 이러는데. 몸들 바로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요. 예. 오히려 역으로 여쭤볼게요. 서윤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예. 나는 이쪽 부분이 뭐 이렇게 조금 보완했으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구간이 특별히 있나요? 예. 연화봉에서 예, 연화에서 네. 음을 같이 나가야 된다 하는데요. 저는 네. 계속 음이 연화에서 음이 이탈되는 것 같고요. 어디 한번 해봐요. 이제는 그 첨 연화봉. 그게 맨날 이 연화 하고 아아 할 때 반 끊는목을 할 때 다시 네.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연화봉 네. 연결해서 그래요. 연화 여기 배를 두 번 톡톡 이렇게 쳐주는 거 반 끊는목이니까 시작. 네. 연화봉. 오, 이분은 또 거기다가 앞에 꺾어서 저 공식으로 하니까 더 이쁘네요. 네. 그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나 말아요. 네. 잠깐만. 네. 오빠 말 들어보고 일단. 네. 지금 우리 서윤님이 네. 서윤님이 네. 목이 언제부턴가 옛날에는 굉장히 맑았을 겁니다. 그죠? 예. 네.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약간 허스키해졌죠. 네. 그래서 이거를 먼저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네. 노래를 부르시는 그 발성의 음정의 네. 포인트가 지금 낮아져 있어요. 네. 낮아요. 그래서 이걸 네. 음정 포인트를 먼저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연화봉 이렇게 음정 포인트 낮아 있는 것을 인후 상부 쪽으로 이게 입 천장하고 그다음에 코로 들어가는 비강을 살짝 연다는 기분을 하게 되면 이제 제가 하는 걸 들어보세요. 자, 연
열어주니까 맑아지죠, 이렇게. 네. 네. 아 네. 지금 이 소리야 지금. 네 이거야. 자, 네, 네. 한번 지금 다시 한번 네 한번 해보자. 시작. 네. 그렇지 그렇지. 바로 이 소리야. 아 센스 있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약간 비강하고 그리고 또 입 천장이 좀 열렸잖아요. 네. 오, 네. 야, 오,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지. 네. 자, 그러면 그 허스키한 목소리가 다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윤을 양 이렇게 음정 포인트를 높여주면 연화봉 셋 넷. 연화봉. 어, 이제 거기다가 달라졌어? 네. 달라졌죠. 이제 일단 위가 좀 열렸는데 요게 이제 사실은 연습을 해가지고 더 많이 열어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전위 발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성대가 여기 네. 뒤에 있는 그 성대를 입술 여기에 성대가 있다 생각하고 바람이 바로바로 떨어지게 그래서 바람을 앞으로 내밉니다. 연 뒤고 네. 연 앞이고 그래서 앞으로 소리 나가게 연화봉 셋 넷 연화봉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 꼭 거기다가 지금 네. 코가 지금 닫혔어. 자 일단 코에다가 지금 빨래 집기를 지금 하나 지금 집어넣은 것 같아. 빨래 집게 빨리 없으세요. 코가 열리게 열려야 돼. 자 연이 아니라 네. 연 이렇게 열리게 시작. 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그렇게 연화봉 헤이 연화봉. 오, 훨씬 맑아지잖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자, 연화봉 다음에. 예, 천, 여기서도 잘 안 돼. 거기도 이제 같이 해보세요. 시작. 천문대예. 문대예처럼, 대예. 천도, 천문 빼지 말고, 천문대예. 앞으로 전위 발성으로 시작. 천문대예. 아니 잠깐만. 네. 천 이렇게 호흡을 빼니까 그래요. 천 내성몸이 들어오게. 네. 천 그렇지 그렇지. 소리가 나가도록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천문대예. 네. 천문대예. 옳지. 밝아. 그 다음에 네. 다음. 별들이 속삭인다. 자, 속인다에서 지금 자꾸 소리가 끊어지는 그런 허스키 네.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낮아서 그런 거예요. 자, 네, 네. 속삭인다. 위로 이렇게 음정 포인트 올라가줘야 됩니다. 자, 입 천장하고 그래 코를 다 여시고 합니다. 자, 시작. 네. 또 별들이부터. 네, 별들이. 별들이 속. 싹인다. 요렇게 요렇게 자꾸 이제 위로 열어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앞으로 발성하는 전위 발성 요게 두 개만 생각합니다. 속삭인다 시작. 속삭인다 그렇지 둘 셋 넷 하이 그 다음에 무슨 사연 여기도 소리를 빼지 마세요. 무슨 네. 사 이렇게 소리를 후위 발성으로 하면은 네 서윤님은 무조건 네. 손해를 봐요. 무조건 소리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네. 무슨 사연 네. 소리가 나가도록 시작. 무슨 사연 그렇지 이렇게 자꾸 네. 이렇게 앞으로 소리가 자꾸 나가도록 하세요. 시작. 헤이. 네. 그리 많아. 네, 요것도 이제 나가 아니라 네, 네 앞으로 전이 네, 그리 많아 앞으로 나가게. 그리 많아. 그렇죠. 요때 네 이게 명치 있는 부분 배를 앞으로 밀어주면서 합니다. 볼링 하듯이 네 볼링을 네. 하듯이 밀어줍니다. 그리 많아 시작. 그리 많아. 좋다. 그렇지. 바로 이 소리야.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저쪽 새는 슬피 우나. 아, 이것도 좋네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어쩌라고. 그렇지. 어떡하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애간장 여기서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냥 그는 이제 오빠가 들어보고 시작. 애간장을 왜 웃을 것 같아 진짜. 애간장을 시작. 애간장을 녹이느냐.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뭐냐면 소유님 예. 가요 가창학에서 우리가 네. 공부할 때 감정을 감정으로 네. 노래하지 말라. 네. 감정은 항상 발성으로 노래하라는 것 그겁니다. 지금 감정으로 노래하고 있으니까 노래가 감정에 막혀가지고 발성이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다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기분이 좋지만은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해간창을 녹이느냐 감정에 막혀서 발성이 안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해간창을 녹이느냐 발성을 먼저 하고 발성 위에다가 그 뒤에 감정을 얹어야 되는 겁니다. 시작. 해간창을 발성 녹이는... 잠깐만 감정 다 빼요. 네. 감정 해간장을 예, 한 구절 한 구절 아 그러니까 감정을 빼고 죄송합니다. 아 발성으로 네. 그냥 애간을 이렇게 소리가 나가도록 시 전이 발성 시작. 애간장을 그렇지. 녹이느냐 그래 이렇게 그렇게 요렇게 다 모든 노래를 전부 앞으로 전이 발성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감정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식순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감정 발성도 하기 전에 감정을 먼저 내고 발성을 하니까 노래가 자꾸 막히는 거예요. 오케이? 네네. 네, 그래서 애간 네. 말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시작! 애간창을 녹이느냐 오케이. 그렇죠. 자, 그다음에 네. 녹이느냐 그 끊는 것도 녹이느 이렇게 하니까 소리가 다 끊어지는 거거든요. 거기도 말을 하세요. 발성으로 녹이느냐 말을 다 해줘야 됩니다. 시작. 녹이느냐 그렇지. 전부 이와 같이 말을 다 해줘야 돼. 그래야 끊어지지 않는데 말을 안 하고 감정이 앞서니까 자꾸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다음 야생초 그렇지 또 안 돼요. 아 잘했어 야생초 잘했습니다. 예 안 되기는 뭘 안 돼 잘 잘 못해. 곱게 피면 나 피면도 말을 하라니까 자 곱게 피면 시 곱게 피면 네 헤이 또 맑은 물 계곡을 따라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님과 함께 어화둥둥 그렇지 또 사랑을 노래하리 헤이 네 네 사랑 소백 네 사랑 소백사나 그렇죠 이렇게 네. 자 지금 이렇게 하니까 소리가 굉장히 맑아지고 이뻐졌다는 건 느끼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서윤님의 노래는 키교도 좋고요 네. 네 감정도 좋고 다 좋은데 뭐냐 하면은 발성과 그 다음에 발성으로 해야 될 감정을 감정으로만 다 하니까 그래서 중간에 막혀서 그러는 겁니다 네 오케이 꼭 메모 해놓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전이 발성 그 다음에 또 입천장과 그리고 발성. 비강을 여는 인후 상부성 개방음을 네. 많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땡큐 네, 오늘 노래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